자, 목포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죠. 유달 먹거리 남학점에 왔습니다. 자, 오, 메뉴판이 이렇게 좀 쟁반해. 여기는 본점이랑은 살짝 좀 메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점에 있는 게 없는 게 있고, 이 분점에서 막 판매하는 게 있고. 자, 선한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사실 먹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딱히 무슨 뭐 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을 정도로 손님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오늘 사장님이 제 팬이라고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목포 유달 먹거리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영상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연락이 왔을 때 뭐 고민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저 본점에서 예전 저 유튜브 방송 하기 전부터 탕탕이를 좀 먹으러 다녔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곳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기분이 또 되게 좋네요. 예. 자, 모든 셀프밥 이용 방법. 예. 어묵은 한 개 1,000원씩 해가지고, 아, 보면 이게 취향에 맞게. 예. 국물은 여기서 따로 지금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물은 자, 일단 청양고추 여기 테이블에 보면은 여기 국물을 놓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야, 얼음 해가지고 술 딱 기가 막히네요. 자, 그리고 근데 첫 메뉴 쟁반국수하고 김밥이 나왔습니다. 아, 먼저 식사 겸 해가지고 자, 나 어묵 나온 거에다가 한 잔 자서 아우. 아유, 국물 깍하네. 기가 막히네. 아우. 아, 자, 그리고 쟁반국수를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한 채소 씹히는 느낌이라 이 메밀국수가 딱 같이 섞여서 곁들여진 게 좋아요. 그렇게 또 많이 달지 않아도 정말 괜찮고, 정말 딱 혼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잠깐 상큼함이 조금만 좀 더 조금만 빠지면 더 훨씬 더 완벽하겠다. 네. 어디까지나 맛은 제 개인 조입니다. 아, 이것도 낙지볶음. 낙지볶음. 낙지볶음은 또 무조건 소주를 한 잔 해봐야죠. 아, 야, 발 하나 잘 잡아서. 에, 봐서. 아, 낙지가 어디 거야, 이거. 야, 진짜 질긴 거 하나 없이 보들보들하니 진짜 잘 씹히네. 와, 중간 정도 몇 킬로 해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야, 이건 진짜 무조건이다. 여기 탱탱한 게 거기다 맵싹한 게 딱 들어오는데, 사실 고추장이 들어간 볶음 요리 같은 경우는 단맛이 너무 많으면 또 물려요 금방. 근데 단맛도 적당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와, 진짜 이거 미쳤다. 이건 진짜 와, 사장님 미쳤네요. 낙지 볶음 진짜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맛있다. 어이, 가서.
소면 또 말아봅시다. 아, 저는 낙지볶음에 소면 아니면 밥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셔갖고 소면 선택을 했는데, 바로 소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밥이 좀 더 저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뜨끈한 밥이랑 또 이렇게 드셔보시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먹었던 낙지볶음 중에 저는 진짜 탑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어? 아우, 김밥. 낙지 몸통에 맞춰서. 김밥 역시 꼬다리죠. 이 가브리살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보쌈이네. 오. 아. 와. 미쳤다. 진짜 돼지고기 제가 봐서 상태 최상급의 돼지고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먹은 막국수, 낙지볶음, 보쌈 3개 해가지고 유달한상이라는 세트로 해서 49,000원입니다. 저는 나오는 양이나 재료 상태 이런 거 봐서는 이건 진짜 혜자 같다는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아유, 싸가? 아유. 정. 정. 야, 소고기 낙지탕탕이 생각발. 야. 올게 왔습니다. 방송하기 전부터 저를 유달 먹거리로 이끌었던 소고기 낙지 탕탕이. 아. 아, 여러분 참고하실 게, 요 두 가지 메뉴는 분점에는 없습니다. 네, 본점에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나 방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좀 자주 좀 보셨던 분들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생 닭발 무침. 닭발을 생으로 먹는 게 괜찮은 건가?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30년 이상 문제 없이 판매가 되었던 이쪽의 시그니처 음식입니다. 좀 위험하거나 그런 음식 아니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드셔보실 분들은 김밥이랑 꼭 같이 드셔보세요. 이게 또 양념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아, 이 씹는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어독쫄깃하면서 진짜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아. 이건 정말 목포 오시면 꼭 드시고 가셔야 되는 제 추천 넘버원 음식. 소고기 낙지 탕탕이. 새로운 소고기 육회.
탄력이 있지만 질기지 않고 적당히 씹기 좋은 이 뻘낙지. 은은한 다진 마늘의 향이 싹 들어오면서 어우야. 진짜 소고기 자체 탕탕이는 밸런스가 조금만 안 맞아도 진짜 별로가 되는 음식이에요. 소고기 자체가 뭐 손도가 안 좋거나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고, 낙지가 뻘낙지가 아니야. 약간 좀 뻣뻣한 낙지나 질기고 어떤 그 비릴 수 있는 낙지를 쓴다. 그것 중에 하나만 진짜 뭐 섞여 들어가도 이 음식이 망가져요. 여기 근데 이제 밸런스 진짜 완벽합니다. 부드럽고 피냄새 없는 손도 좋은 이 소고기에다가 질기지 않고 적당한 씹는 즐거움만 주면서 탁 입에 퍼지는 이 낙지. 황홀하다, 황홀해. 똥치로삼, 똥집칠에 오징어삼 해가지고 비율 맞춰가지고 야 달아주는 맛술. 쫀득한 오징어에 쫀득하면서 쫄깃한 이 똥집에 적당한 매콤함도 있고 약간 좀 딥한 느낌도 딱 들어와요. 이거는 분점에서만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분점목걸이 사장입니다. 이거 몇 년 됐죠? 본점은 지금 30년 좀 넘었고요. 네. 분점은 지금 한 1년 아직 좀 덜 됐어요. 아 근데 분점도 지금 손님들이 아직까지 늦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시네요. 네. 야 사장님 술 잘 드시네. 아 이게 말고스에 끓여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아하. 진짜 맛있어요. 네. 야, 그 낙지볶음부터 해가지고 진짜 뭐 다른 음식들 너무 훌륭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목포에 진짜 역사가 깊은 2대시죠? 3대죠. 지금. 아, 3대. 외할머니. 아, 외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네. 이어져오는 목포의 맛집. 사실 그리고 이제 말해봐야 입 아프지만은 대부분의 목포 이쪽 그 토박이 분들이나 대부분 이제 현지 분들이 이름이 알려진 곳이에요. 네, 여러분들 진짜 그 목포 오시면은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다니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 맛이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지점 저희 연산점이나 여기 남학시장점 다 같은 맛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 고개도 같이 흔들어 주셔야죠. 고개 같이 흔들어 주셔야 되니까. 자, 못 찍었어요. 이거 찍을 수 있을까요?
아우.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목포에 혹시나 놀러 오시는 이 관광객분들 네. 이 목포 자체 음식은 이런 게 또 매력이다 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 하나만 좀 해주시면은 낙지 요리나 그 민어 요리를 잘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일단 낙지와 민어 요리는 목포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꼬리곰탕. 아 네, 꼬리곰탕 모르시더라고요. 목포 오시면 정말로 진짜 제 양심을 걸고 유달한상 유달한상 해가지고 식사 겸 소주 한잔 딱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거 네. 진짜 정말 너무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3대 2호인 만큼 맛 그리고 이 재료 자체에는 변함없이 항상 그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 화면에서 직접 나오면서 약속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로 믿고 목포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집에서 낙지볶음에. 그리고, 와, 똥치로삼. 똥집과 오징어. 예. 와이프 너무 맛있게 또 잘 먹고 있습니다. 어우. 똥치로삼. 남은 건 포장해갖고 집에서 다 먹었습니다.